거 하나 먹을래? 두 개. 이거 내가 큰 거 하나 먹... 저희는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저희한테 추천을 하셔가지고 하나 더 사 먹어봤고 안녕하세요, 다랑이네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강원도 한달살기 두번째 날, 속초에 되게 유명한 먹거리들이 많다고 해가지고 오늘은 먹거리 투어 여행을 가려고 합니다. 어떤 맛있는 먹거리들이 있는지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뜨거워? 뜨거워. 특별한 거 있나요? 종류가 많아서 그거는 괜찮은 것 같은데 좀 비싼 건 좀 있는 것 같고. 일단 오징어 순대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한번 기다려보죠. 오케이. What are you eating, princess? Is it squid or shrimp? What's that? You don't know? But it's yummy? Great. 오징어 순대인데 자태가 괜찮은데? 응, 여기 3인 커플 나온 집이래요. 3인 커플 나온 집. 떡이네 튀김이라네. 소스에 찍어서 끊어서. 오징어 쏙 나오네. 어때? 처음 먹어봐. 이거 맛있다. 이거 받아요. 감사합니다. 쫄깃쫄깃 맛있는데? 네? 한번 먹어. 대리 이거 큰 거 하나 먹을래? 두 개. 이거 내가 큰 거 하나 먹게. 여봉이 두 개, 작은 거 두 개 먹어요. 아, 큰 거 여봉, 먹었어. 어, 작은 거, 작은 거 두 개 내가 여봉이 먹게. 여봉이 큰 거 하나. 아니 두 개 먹어요. 내가 한 개 먹을게. 아빠 이거 먹을 때? 오케이. 오징어 순대 맛은 순대를 먹는 거 같은데 삶은 오징어를 같이 먹은 느낌? 오징어 순대? 어? 지금 지나가셔도 되는데. 여보! 새벽에 다녀. 만 7,000원. 만 7,000원이야? 응. 한독 사가? 사가요. 이거 이거. 신상? 뿅? 저 신상. 뭐가 또 잘 나가나요?
살이 많이 나가요? 손 살려주세요. 시식이 없고 먹은 장르가 없어가지고 직접 사가질 밖에 없네. 응. 식감만 가능하다고 하네요. 여기가 2만원에 대게를 먹을 수 있는 곳인데 먹을 건가요? 그게 궁금한데 난. 근데 왜 이렇게 사람이 없어? 피넛 아이스크림. 자, 먹어줄게요. 아라 피넛 아이스크림. 테크파이. 아이스크림, this is 10 아이스크림. 테크파이. 테크파이. 메롱 여기 여기 메롱 메롱해봐. Just a little bit. Oh, just a little bit. 왜 안 먹어? 제가 이번에 먹어보겠습니다. 와우. 리액션이 어때요? 일단 아이스크림 너무 차갑고요. 고소한 느낌이 땅콩의 고소한 느낌이 와 너무 맛있는데요? 맛있어 맛있어. 이게 약간 메밀이라고 있나요? 메밀? 전병 이게 뭐 촉촉하면서 약간 뭐라고 모찌 아이스크림 약간 그런 느낌이 약간 많아요. 맛있어요. Oh yeah, you didn't like a peanut ice cream? You only just like pampare? Mm-hmm. 오늘 저희가 가본 속초시장 느낌이 딱 그 찌끼지 마켓이라고 있잖아요. 엄청 큰 수산시장. 거기하고 되게 느낌이 비슷했어요. 우리 일단 속초시장은 좀 뭐 사이즈가 컴팩해가지고 이제 한 10일 정도면 한 바퀴를 다 돌 수 있는 그런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그 중간중간에 이제 그 튀김도 먹고, 전도 먹고, 이제 아이스크림도 먹고, 닭강정도 사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한 두세 시간 걸렸는데, 오늘 날씨가 너무 더워요. 지금 몇 도죠? 지금 37도. 37도라가지고, 저희 유모차 끌고, 하랑이 유모차에 태우고, 다운이 또 손잡고, 마스크 쓰고 이렇게 다니니까 애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저희는 이제 몇 가지 이제 맛집을 좀 생략을 하고 왔습니다. 그 중에서 되게 맛있다는 그 대게 맛집에서 이제 그 대게를 테크아웃을 못 해온 게 좀 아쉽긴 한데 줄이 너무 길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대게는 대게 먹고 싶을 때 다시 한번 대게를 먹는 걸로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어차피 속초는 강릉하고 1시간밖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언제든 저희가 한 달 살기 하면서 속초로 다시 달려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속초 일정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속초 갔다 와서 숙소 앞마당에서 다원이 씽씽 타고 있어요. 다원아 씽씽 재밌어? 슝. 오늘 중앙 닭강정 속초시장에서 사온 거 여기 한번 이제 시식해 보려고 합니다. 자, 보면은 중앙 닭강정. 네. 거기 현지 분들 이제 한테 여쭤보니까 닭강정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디가 유명하고 어디가 좀 덜 유명하고 어디가 먼저인지 그런 걸 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길거리에 이제 그 노점 장사하시는 상인분께 여쭤보니까 오늘 이제 중앙 닭강정이 제일 맛있다고 저희한테 추천을 하셔가지고 여기에 이제 저희가 닭강정 사오게 됐어요. 엄청 인기 많았던데 거기 이름 뭐죠? 만석. 아, 만석 닭강정이 또 엄청 그 지점이 매장이 크고 깨끗했어. 깔끔하게 네. 잘해놔서 젊은 층들한테 좀 이제 선호도가 높은 걸로 저희가 확인이 됐습니다. 근데 저희는 중앙 닭강정이 맛있다고 해서 자, 오픈해볼게요.
17,000원 주고 샀는데, 이야, 양이 제법 된다, 그쵸? 이거 저희 순살로 샀다, 그쵸? 네, 순살로 샀어요. 맛은 달콤한 맛, 보통맛, 매운맛인, 저희 매운맛? 매콤한 맛 드셨죠? 네, 보통맛이고요, 보통맛. 매콤한 맛 드시죠? 왜 보통맛을 드셨어요? 모르겠어. 일단은 비주얼은 이렇습니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자, 이거 오픈해도 되는데. 어디? 아, here? 네. 치킨은 워낙 배달 안 시켜 먹다 보니까. 자, 실시간 한번 해볼게요. 야, 이거 두 명이서 다 먹을 수 있을까요? 이거 남겼다가 나중에 또 먹어야 될 것 같아요. 냉동실에도 보관해서 네. 먹을 수 있대요. 자, 이거 네. 한번 먹어볼게요. 제가 일단 이렇습니다. 자, 땅콩이 좀 뿌려져 있고요. 학원제도 매쌉하네요. 매쌉해. 아, 매운맛인가 보다. 본인이 그만할 거면 본인이 몰라요. 나는 몰랐어요. 먹은 닭강정하고 뭔가 좀 틀린가요? 맛 평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어느 유명하다고 해서 먹어봤고 먹어보니 뭐 퍼석퍼석하면 덜하고 부드럽긴 하네요. 다 먹어보고 뭐 사먹을지 말지 결정하겠습니다. 어, 하랑이 하랑이도 먹고 싶어. 맴맴맴맴하는 단어 또. 그럼 너무 맛있었어요. 밥 먹을 때는 물 맛있었던 연결되는 거 보였어? 보여요. 연결되는 거? 보였어. 자, 보시면 이렇게 저희 숙소랑 연결되어 있어요. 밑에 보면 데크로 깔려져 있는데 우리 숙소만 사용할 수 있게 이런 공간이 있어요. 부산집이랑 여기랑 추주원. 다들 혼자 먹을 수 있어요? 오케이. 빅마우스. 양이 진짜 많았는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성인 한 4명 정도 먹어도 먹겠더라고요. 근데 맞아. 대식가가 두 명이 또 이렇게 먹은 거라 보니까 양이 이렇게 남았습니다. 짠. 이야. 이야. 거의 다 먹었다고 봐야죠. 배불러서 먹겠어요. 네, 둘 다 이제 배불러. 그 KO 돼가지고 남은 거는 냉동실에 보관했다가 전자레인지에 띵 하고 돌려 먹으면 맛있다고 하네요. 오늘 두 번째 날 이렇게 마무리를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